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벌써 4월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유, 엊그제 같이 이렇게 또 4월입니다 했는데 손살같이 그냥 슝 하고 벌써 그냥 말일이 됐네요. 내일이면 이제 5월인데요. 계절이 너무너무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제 5월이 오죠. 어저께 비가 오고 나서 온도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지금 저희 집 온도가 지금 10도예요. 굉장히 쌀쌀합니다. 5월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다육이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뭘 해줘야 될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이제 몇년 제가 이제 다육 생활은 전문적으로 지금 한건 이제 6년째예요. 그런데 해마다 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 보면 5월이 요 다육 농사 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 5월 달에 조금 잘못하면은 여름 나기가 좀 힘들고 이 5월 달에 가장 잘해야지만 다육이 농사를 잘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수한 부분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 오늘 한번 드려볼게요. 그동안 이제 겨울에 여름하고 겨울에 물을 단수하고 봄, 가을로 물을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 주는 거는 제가 차츰 차츰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월달, 5월달에는 요 아이들이 살을 찌우기 위해서 물을 넉넉하게 주세요. 이제 아주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넉넉하게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도 물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호수로 푹푹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넉넉하게 주라니까 아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이 아이들 막 키우려고 막 물을 푹푹 막 호수로 막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물을 일주일 막 열흘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푹푹 주다 보면은 이런 창들은 있죠. 전문가님들도 물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면 물음이 이렇게 어떤 다육이든지 물음이 나타났을 때 보면은 벌써 대에서 물러가지고 이런 꼭지까지 다 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멀로도 그렇고 멀로 저번에 가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줄때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요.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 얇은 아이는 물을 빨리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꺼운 아이는 물을 좀 늦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듬뿍 한번 주시고 7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개별적으로 물을 한번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장이 전부 다 정도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안 달라고 하는 아이는 물을 주시지 마시고 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는 한번또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텀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주일마다 그냥 막 호수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름보다도 5월 달에 무릉으로 가는 아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서는요. 왜냐면 4월 달, 5월 달 물을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을 하시고 물을 막 이렇게 넉넉하게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그랬어요. 그물 주기를 잘 하셔야지만
여름을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물을 막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너무 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마디게 자란 애보다 이 아이가 무너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요. 그래서 다육이는 천천히 마디게 아주 단단하게 자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한테 비료를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해 1월 달에 다 이렇게 구매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계피가루 첨가하는 거 빼고는 전혀 영양제를 주지 않고 키우고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좀 보세요. 너무너무 잘 자라죠? 이런 데다가 영양제까지 주시면 이 아이들이 입장이 이렇게 크면서 입장들이 있죠?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세포가 연약해져 있어서 전문가님들도 무너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부 빼고요. 일부는 또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저기 저렇게 보시면 저기 엔젤 카랑코에하고 레이시아하고 저기 라디칸스가 지금 꽃이 저렇게 피어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은 꽃을 피기 위해서 영양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선인장도 꽃을 보는 아이, 그런 아이만 한 번만 유박비료를 물에 타서 한번딱 시비합니다. 저는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은 전혀 영양제 저는 주지 않고 키우고 있어요. 요거는 뿌리 없이 온 아이인데 완전히 지금 뿌리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영양제 없이도 뿌리도 잘 내리고, 지금 이제 어떠세요? 완전히 생기가 잡히죠? 요런 아이들도 다 제가 겨울에 들인 아이인데, 어떠세요? 생기가 이렇게 있죠? 저는 다육이는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경험으로, 키워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여름보다도 5월 달에 무너진 아이가 한 일곱 여덟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호수로 물을 막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막 뿌려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집이 습이 좀 많거든요. 그 습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뿌려대니까 입장이 우수수수수 자고 나면 막다 떨어졌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분도 계셔요. 제가 입장이 다 떨어졌어요 하고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물은 넉넉하게 주시되 그래도 호수로 막 이렇게 뿌리시는 거는 한번 주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좀 관리를 좀한 보름 정도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매 주마다 막 이렇게 호수로 주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 관리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 관리가 뭐 8, 90%죠. 이런 다육이들은요. 그리고 또 햇빛인데요. 저도 여기 거리대에 가운데 칸은 햇볕이 안 들어와서 겨울에는 계속 그 생장등을 켜주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렇게 간접광이라도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장등을 여기는 철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간접광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햇빛 양은 좀 올려주시고요. 거리대에 혹시 나가시는 그러신 분들은 거리대는 비좁고 또 다육이는 많고 하시면은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자리 교체를 해서 나간 아이는 안으로 들이고 안에 있는 아이는 바깥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지를 해가면서 햇볕 양을 좀 늘리시면서 키우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아이가 나갈 때
차강해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차강 안 해주면은 아이들이 화상 입기가 쉬워요. 처음에 나갈 때한 일주일 정도는 모기장 같은 거나 뭐 양파망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서 차강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풍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통풍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뭐 겨울에도 통풍은 해줘야 되지만 온도가 기온이 많이 올라갈수록 정말 통풍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선풍기로 뭐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한번 통풍이 좀잘안 되는 날 선풍기를 좀 틀으셔갖고 전체적으로 좀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이거 그 사갖고 올때 정말 쬐끄만 아이였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지금 뿌리가 없이 온 아이라서 아직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렸고요. 요렇게 작은 아이인데 보세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자랐죠. 이게 지금 육남매 농원에서 그 쬐끄미들 사온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포트에서 안에 조금만 했는데 두 배는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에다가 영양제까지 주시면 정말 과잉 공급해갖고 여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육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요거 뭐 아주 저렴한 아이예요. 피가루도 보세요. 너무 많이 컸죠. 그때보다 요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자란 거 표시가 아마 나실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습 얘긴데요. 그렇게 물을 넉넉하게 많이 주다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과습이 되면 입장이 후두두두 다 떨어집니다. 저도 초보시들의 방울복랑이나 이런 것들이 후두두두 입장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다 죽었는지 알고 이렇게 막 소등을 피운 적도 있거든요. 과습 시키지 않도록 절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가습되지 않게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 이동 있죠. 아까 이제 베란다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요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은요. 같은 장소에서도 옆에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키우기보다는 화분 자체를 약간 좀 이동을 해주시면서 돌려주시는 거 그것도 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분갈이 한 후에 한달 정도 안된 아이는 베란다 거리대에 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갈이 해갖고 적어도 한두 달 돼서 어느 정도 뿌리가 완전하게 굳혀진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분갈이에서 얼마 안된 아이 햇볕, 통풍, 바람 이런 거 쐬어준다고 바깥으로 나가면 있죠.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는 안에서 요양을 이렇게 충분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셔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물을 그렇게 많이 주다 보면은 물음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음병이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요, 여름에도 물음병이 오지만 장마 기간에도 물음병이 오지만 제가 키워봤을 때는 5월 한 중순이나 말일경에 물음병으로 입장이 우두두둑 떨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음병 예방 차원에서 약을 좀 치잖아요. 근데 약을 쳤는데 저는 그 다이센 M이나 그또 베노밀 같은 거를 그 물음병 약이라고
지금 올 봄까지만 해도 쳤어요. 그런데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균이 있죠. 이런데 오는 균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거에 효과가 있고, 무릉병에는 다른 저기 농약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신 계열의 농약을 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농약을 새로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 무릉병 약을 사오면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릉병이 저도 보낸 게 많아요. 멀로도 그렇고요. 이 멀로는 정말 제가 네번 떠나보냈는데 이제 다시는 멀로는 안 사려고 합니다. 아이볼이라는 아이도 갔고요. 작년에 파랑새 새 아이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 보셨죠? 그래서 구독자님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파랑새가 새 아이가 무릉병으로 한꺼번에 다 무너졌고요. 후레뉴도 제가 한 3년 전에 무너져서 후레뉴도 사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아메치스 줄기 있죠. 목대가 이런 목대가 아메치스는 그냥 물릅니다. 입장보다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무릉병이 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습도도 높지만 3월, 4월 막 이렇게 물을 막 계속 이렇게 넉넉하게 주다 보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릉병에는 아직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릉병은 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무릉병 약은 사갖고 와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에 이 아이가 이제 집니다. 한 2개월, 3개월 피었죠. 엄청나게 피는 아이. 이거 저기 라디칸스요. 그리고 요거 엔젤 카랑코에 두 달? 한 3개월 핀것 같죠? 지금 요 아이도 이제 여기 지금 시드네요. 제가 그 영양제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만 요렇게 영양제를 요렇게 주기도 하고 위에 얹어놓기도 합니다. 요 라디칸스도 제가 요박 그런 저기 그 물을 좀 주고요. 요 아이도 꽃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유방 물을 줍니다. 레이시아예요. 이렇게 예쁘네요. 세상에. 요것도 1년에 한 두세 번 꽃을 봅니다. 레이시아. 요거 댄섬은 어느새 하면 꽃이 다 집니다. 요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꽃이 졌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요거 보여드릴 시간도 없이 해서 이렇게 다 졌네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면 요 아이도 조금 웃자라고 있죠? 요거 아모르 파티. 요렇게 웃자라지 않게 물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 5월 달에 이렇게 주의할 점, 다육이 키우면서 주의할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고 건강하게 다육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 값이 좀 비싸야죠. 그래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시면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비가 어저께 밤부터 좀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쳐도 다 맞고 있네요. 비보약을. 이렇게 저쪽에 거리대에 저렇게 위에 저기 다육이들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이런 비는 좀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맛비 이런 거를 좀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바이솔도 일주일 간격으로 비 맞춰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서늘할 때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또 제가 관리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